안녕하세요. 슈나이더 일렉트리 자동화 사업부의 최경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데모 판넬은 저희가 고객 요청사항에 의해서 여러가지 개발된 사항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현장에서 지금 현재 사용 중인 고객분들한테 받은 요청사항이기 때문에 훨씬 더 현장에서 지금 적용시키기에 좀 더 좋은 솔루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세 개의 솔루션이 있고요. 일단은 리모트 파일 링크라는 솔루션이랑 QR코드 솔루션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모트 파일 링크 솔루션이라는 것은 기존에 이제 HMI와 연결되어 있는 컨트롤러, PLC에서 발생한 알람 리스트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알람 리스트가 있으실 때 이 알람에 대해서 이게 어떤 알람인지, 그리고 이 알람을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해야 되실지, 조치사항을 하셔야 될지, 자, 이 알람을 클릭함으로 해서 저희가 PDF나 엑셀 파일, 그리고 동영상으로 각각의 조치사항을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PDF 등으로 작업 지시서 등을 미리 설정해서 넣어 놓으시면 이 알람, 그러니까 이 에러에 대한 조치사항을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특히나 동영상 같은 무비를 통해서 제작을 해 놓으시면 단문 메시지로만으로는 전달하기 조금 어려우셨던 부분을 동영상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해외 사이트에 있는 현장의 경우에는 메시지 전달이 조금 더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어떤 현장에 있는 알람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리모트 파일 링크 서버라는 기능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부분은 QR코드 솔루션이라는 개발 사항입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 터치, 이 HMI에는 여러 장비의 데이터가, 파라메터 데이터들이 집약돼서 얘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실시간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위에 가지고 있는 장비들의 파라메터 데이터들을, 중요 데이터들을 미리 표시하고 이 데이터들을 QR코드로 생성을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새 많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태블릿 등으로 이 QR코드를 찍으신 다음에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장비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손쉽게 QR코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상위 DB로 보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QR코드로 찍은 데이터들, 그러니까 부분자를 통해서 여러 파라메터들의 조합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그 조합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DB에 그 구분자들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반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뽑아서 QR코드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솔루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개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동 백업 툴이라는 솔루션입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 여러 대의 HMI, 여러 대의 터치 판넬이 아마 설치되어 있을 텐데요. 그 HMI들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연결하신 다음에 이 자동 백업 툴을 통해서 그 HMI에서 운영 중인 프로젝트 파일을 자동으로 백업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면에서 스케줄로 설정을 통해서 내가 오늘 몇 시에 아니면 일주일에 무슨 요일에 몇 시에 이렇게 스케줄을 통해서 자동 백업을 세팅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모든게 연결되어 있는 HMI들의 운영 중인 파일을 이 서버 PC에 어떤 특정한 스케줄러에 맞춰서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요. 특히나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전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과 지금 백업시킨 파일을 비교시켜서 어느 부분이 변경되어 있는지 를 바로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엔드유저 입장에서는 OEM이 여러 대인 경우는 언제 이 파일이 수정되어 있는지를, 이게 지금 최신 파일인지를 모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스케줄을 통해서 이거를 파일을 백업 받으시고 이전에 백업된 파일과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다, 어떤 이 어드레스가 틀려졌다, 이런 식으로 이 파일에 수정된 사항들을 PDF로 자동 출력되어서 이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폴더를 내용을 보시면 그 전에 이 HMI에서 자동으로 백업되어 있는 프로젝트 파일과
그 이전의 프로젝트 파일과 비교를 하여 다른 점이 PDF로 출력되어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여러 대의 HMI, 특히나 IP로 구분되어 있는 여러 대의 HMI의 모든 프로젝트 파일에 로깅을 남길 수가 있고요. 자동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틀려졌는지에 대해서 엔드유저 입장에서도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린 거는 이 아까 리모트 파일 링크 알람 메시지에 다해서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동영상이나 PDF, 엑셀 파일을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통해서 자동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HMI가 가지고 있는 장비의 중요 데이터들, 중요 파라메터들을 가지고 QR코드로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 백업 툴을 통해서 이 HMI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파일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전 데이터와 어떤 부분이 틀려졌는지에 대해서 자동으로 손쉽게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유지보수에 훨씬 쉽게 사용되실 수가 있습니다.